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게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임의 이름은 테크토니카 생존 건설 크래프팅 게임이고요. 이거는 지하에서 버리는 일입니다. 지하에서. 그리고 안타깝게도 영어 버전입니다. 영어 버전이고 아직 정식 발매를 한 건 아니에요. 앞서 이얼리 액세스 버전이고 현재 스팀에서 32,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15% 할인해서 27,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이 세요. 가격이 정말 셉니다. 이런 종류의 게임치고 3만원대 넘어가면 가격이 정말 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전에 데모로 해본 적이 있긴 하지만 한번 정식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게임! 지하에서 버리는 일입니다. 지하에서. 그리고 이 게임은 불시착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원 추출해서 깽판 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시나리오랑 그런 건 없어가지고 모르겠고요. 그렇죠? 불시착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좀 아까운 게 M. 오. 이제 지도라는 게 막 나오는구나. 여기 보세요. 위에 M, P, 파워, 탭. 저희 장비들 J, Journal 뭐 정보 같은 거죠. L, Log, B,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뱅커. 클릭 안 되네요. 어쨌든 이런 게 있고 L, Your Medical.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뀌었구나. 들어갈 순 없겠죠? 뭐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디테일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고 많이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광을 캐고 넣어놓은 다음에 쭉 가면서 뭐 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take all space, take space 누르면 take all, 되죠? grab half, grab 쥐는 거, 그 다음에 grab stack 닫는 거겠죠? shift trans stack, 오케이, control trans all, shift나 그거나 뭔 차이야? 아, 이거 stack은 이거 하나고 만약 여러 개 있을 경우 control 이렇게 누른 다음에 왼쪽 마우스 하면은 다 넘어간다 그런 거죠. 시프트 하프.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오 픽업 띵띵띵띵띵 오케이 띵띵 길을 열어라. Reminder, exit this facility. 비켜. 빠밤. Hello? Can you hear me? Your suit can't transmit a voice or ID signal, but okay. Are indicating you're out there. 어떻게? 알았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터미널을 세 가지고 뭐 프로덕션 하라고 하죠? 먼저 이 터미널에서 퀘스트 같은 걸 줍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을 하시면 돼요. Gather. 우선은 빼고. 와우. 이런 것들 스캔하는 게 있을 거예요. 스캔하는 게 있을 거고 우선 이쪽 가가지고 이렇게 Interact 연결하고 리페어 터미널 여기서 이제 아이언 올 그 다음에 코퍼 올 광물 15개씩 가져오라고 하죠. 그럼 우선 이쪽에서 탭키 눌러서 라임스톤 마이닝 드릴 이거 만들 수 있네요.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만들 수 있나? 아이언 프레임, 아이언 프레임 있고. 이거 광원은 못 캐나 본데? 중. 어딨어? 만들어지고 있죠? 오른쪽 하단에 쭉 만들어지고 있죠? 이걸로 해가지고 캐면 되는 건가? 여기도 이렇게 놓아서 캐면 될것 같은데? 놓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 노노마는, 아이고, 하나, 되고, 그럼 이거 많이 캐야 될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되죠? 많이 얻는구나. 아, 일일이 한 번씩 클릭을 해줘야 돼. 누르고 있으면 안 돼. 아, 이게 일일이 클릭해줘야 돼. 아, 이거 그지 같아. 그지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오, 시프트 스플릿, 스플릿, 시프트 우클릭 하면은, 시프트 클릭 하면은 트랜스퍼. 하프 반절이 교환이 된다. 여기 돼 있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구리. Where is 구리? 여기는 어디니? 너 뭐야? 오! 오! 이야, 지하세계 멋지죠? 그나저나 구리는 어디야? 구리 위치를 좀, 여기도 있다. 시프트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아, 구리 여기 있네요. 구리 여기 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제자, 제자 한 다음에 구리. 구리, 구리, 등.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탁, 탁 넣어주시고 또 열심히 캐서 열려 집어넣고요. 이거 아마 수집하는 거 있을 거예요. 스캐너 같은 거.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야. 이렇게 해주면은 15개씩 가져가면 되죠. 빨리 캐진다. 15개씩 가져가면 되고, 이제 저쪽 가가지고, 여러분 시작은 언제나 이렇게 맨 땅에서 헤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오고 그럼 이제 끝났죠? 요구 사항은 끝났고, 넘어와서 펑펑 리페어 터미널 징 티어 언나 뉴 테크놀로지스 어벨러블. 이제 새로운 기술을 할수 있다. 그다음 이제 아이언 인공 20개씩 굿월 터미널 리서치 코어. 이거 스캐너 만드시고요. 스캐너 만들어야 됩니다. 스캐너, 그쵸? You're going to need a scanner. The tech for it unlocked automatically. 너는 이제 자동적으로 배웠다. 이제 스캐너 tech tree access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type 키가 아니라 tech. 테크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테크. 단축키 모르겠다. 왼쪽 상단에 tasks and tips가 있네요. Supply and upgrade the production terminal with
공급해줘라.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20개씩 필요하고 스캔 3개의 스멜터를 스캔해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여기 떨어져 있는 거 이거 붕붕 피킹 하나 붕 피킹 둘붕 피킹 이제 스멜터를 할 수가 있다. 테크트 오 테크트리가 이렇게 있네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언락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건가? 이거 8개? 스멜터. 이게 뭐죠? 오! 컴포넌트, 아이언 컴포넌트를 얻을 수가 있고, 이거 3개 하면은, 인서트도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스캐너 되고 있죠? 인서트. 하나 더 있어야 돼. 야, 하나만 더 나에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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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나에게! 우! 여기 있겠죠? 어허, 좋아요. 오케이, 아이언 잉거 2개. 나이스. 이거 만들 수 있네? 8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만들 게 아니고, 아니, 만들어야 되나? 테크 업그레이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액티브. 다음 단계. 테크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근데 예전에는 테크 해봐야 여기까지밖에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많이 나오긴 했어요, 테크가. 로지스틱? 테크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한번 이제 끝까지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나오면은, 엎어버려. 시컷. 여러분들은 바로 사지 마세요. 바로 사시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영어기도 하고. 테크. 지금. 리서치 코어. 크래프트 앤 플레이스 세븐 리서치. 여기 지금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있다라는 거고. 아까 전에 봐둔 거. 이거죠? 뭐 어쩌라고 이거? 퍼플 못 들어? 못 들어?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이드. 징징징징. 팅, 팅. 이게 아닌가? 결국은 그러면은 이걸 만들라는 거죠? 하려면은 툴 슬롯 오른쪽을 누르면은 5개씩 슝 5개 지금 총 그러면은 테크를 8개 만들 8개 8개 해야 되는 거겠죠? 아닌가? 어쨌든 7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크래프트 앤 플레이스 세븐 리서치 코어 7개 만들었어. 이거 아닌가? 지금 올라가는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올라가죠? 이게 뭔지 모르겠네? 됐다. 리서치 콜. 아, 그냥 이게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거구나. 아. 근데
왜 굳이 7개지? 아까 8개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스멜터로 만들 수 있게 됐죠? 스멜터로 만들 수 있게 됐고, 로지스틱, 그 다음에 이거 보이시죠? 롱, 페스터, 베스트 인서터, 있죠? 롱 인서터. 이것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려나, 빨리빨리? 이 코어, 코어를 얼마나 많이 놓냐에 따라서 예비 코어가 생기냐, 안 생기냐, 지금 그거인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많이 놓는 거예요. 놓기만 하면 돼요, 놓기만.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스멜팅을 만들어야 되고, 로지스틱, 아직 로지스틱은 못하죠? 손으로도 비빌 수가 없죠. 손으로는 비빌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스멜팅. 가까이다가 스멜팅을 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어차피 가까이다 하면 되니까요. 여기다가 스멜팅. 우선은 대충 놓고, 어차피 이거 다시 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못 들어? 디컨 F. 아, 그렇죠. 이렇게 고쳐 이레이저 해가지고 없앨 수가 있어요. F로 놓고 1번 누른 다음에 F키 디컨스트럭트. 왼쪽 하단에 보시죠. 이쪽 보시면은 디컨스트럭트 보시고 로테이트 뉴스 하이딩 툴바 이런 게 있어요. 여기다 이제 놓고 그치, 시프트? 왜 시프트가 안 먹혀? 넣고 철 이렇게 하나 넣으시면 되고, 우선은 이 정도만 쭉쭉쭉쭉 진행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여기다 6번 넣고, 우선은 지울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고 오고 넣고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걸 하나 더 만들까요? 3개 정도 더 만들고, 이제 20개씩 있으면 되죠. 20개씩 벌써 10개. 이게 빨리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은근히 빨리 만들어집니다. 20개. 이거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중 여기다가 넣고 철 가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지금 라임스톤은 안 되네요. F 아니 1번 눌러서 이레이저 하고 6번 눌러서 이렇게 구리. 그 다음에 20개 금방 만들겠죠? 풀떼기도 좀 더 얻고, 풀떼기 얻고, 이 풀도 이게 지금 이게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자연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재배 같은 것을 해가지고 스캔? 스캔 했는데 풀떼기 좀 많이 얻고요. 그럼 이제 가져와 보도록 하죠. 뻔뻔. 저 30개. 이건 비슷해요. 초반 시스템이 거의. 오케이. 여기다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하면은 되고요. 가지고 오고. 오케이. 20개 완료. 그럼 다시 와서 미션 컴플리트. 슝! 티어 언나! 이제 T를 눌러볼까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Supply 아이언 인서터스 4개, 컨테이너스 2개, 아이언 잉곳 30개,
코퍼 컨베이어 벨트 45개. 아따, 많다. 30개? 30개. 컨베이어 벨트. 그러면 이제 이거를 손으로 아마 또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손으로 만들 수 있고, 이제 인서트도 이제 가능해지죠. 벨트랑 인서트가 있으면은 뭐다? 자동화가 된다. T를 눌러 보시면은 현재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Base까지 업티 업그레이드 됐고 여기까지 됐고 로지스틱 롱 인서터밖에 없는데 아이언 인서터는 어디야? 엥? 기본적으로 주나 보는구나. 슛 스피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사이언스 이거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거 또 코어가 6개 있어야 되는 거 6개 어디다가 됐든 간에 지금 코어를 또 바닥에다 깔아놔야 돼요. 6개를 그래야 이거 언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총 코어량이 이해하셨죠? 코어량 그럼 우선 그것부터 보실 때 이거 6개 6개 만드시면 되고 코어 와이어랑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고 컴포넌트 부품이 있고 지금 와이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허이? 어허이? 와이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쨌든 좀 어느 정도 이제 자동화를 해야 되긴 하는데 자동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여기다가 재료들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거 퓨엘을. 근데 지금 퓨엘을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가지고 오고서는 가지고 오고요. 이해하셨죠? 재료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와봐야 의미가 없다. 그 나오는 거 있어요. 우선 기술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농장 같은 게 생겨요. 농장.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재료로 해가지고 자동화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완전한 자동화죠. 재료를 이렇게 손으로 넣는 거는 자동이 아니다. 그쵸? 손으로 이직거리 하는 것은 자동이 아니다. 이게 이제 다시 가서 왼쪽 상단에 있는 거 우선 하고 그러면은 인서터가 4개 필요하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컨테이너 2개 필요하고 하나, 둘. 그 다음에 벨트가 4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우. 한번 만들 때 많이 만들어지는구나. 45개. 만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구리. 구리만 가지고 오면은 모든 재료가 끝나죠. 우선 업그레이드부터. 업그레이드 컴플리트부터. 우선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넣어 주시고 됐어요. 이제 구리 끝. 보시면은 와우. 와우, 됐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다시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업그레이드. 티어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Beacons are back online. Beacon are back online. Back online. 원. 원. 어쩌고, 저쩌고, 원. 됐는데? 아, 이쪽? 이쪽? 에티 핫. 새로운 장소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Follow the beacon. 왼쪽 상단 보시면은, to the secure, 저 뭐야.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뭐 하나 새로운 게 나타났죠? 오케이. 이쪽이 지금 터미널 쪽이고, 이쪽이 구리 광맥 쪽이고,
여기 지금 뭔가 있죠? 지금 물 따라서 가면은 될거 되나? 물 따라서 가면 되나요? 옳죠. 한번 가볼까요? 물 따라서 왔고. 오, 여기 있죠? 와우. 컴플리케이트. 어제 아 이거 한글이면 좋았을 텐데. 야,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많이 바뀌었다. 와우. 와우. 뭐 주는 거 놓고 계속 가라고만 해? 달려가는 거 놓고? 뭐가 더좀 재료도 주고 좀 하지? 오. 아, 여긴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픽업. What? Never seen, 본 적이 없는.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죠? 렛츠고. 이게 뭐죠? 설명이 안 나와서 좀. 아, 스펙트럴 큐브. 가넷. 스펙트럴 큐브. 그좀써 있는데. 결국 이거 하나 먹자고 지금 여기까지 온것 같은데. 여기 있다. 그치. 없으면 섭섭했어. 뭔가 좀 줘야지, 왔으면은. 그쵸? 끝이야, 이 상자 하나가? 아, 나, 하이. 하이, 헬로. 진짜. 아, 이런 거 가져가게 해줘! 참 현실성 없네. 가져가게 해줘! 왜못 가져가게 하는 거야? 어우, 진짜 이상한 게임이야. 여러분, 가져가게 해줘도 되잖아요. 왜못 가져가게 하는 거야? 이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이거 끝이야, 이거? 진짜 니들은. 멋지게 만들었으면 좀 써먹어야지. 이게 뭐야, 이게. 이거 하나 가져가게 하려고 여기다 지금. We'll need that tech to get out of the sector. 오, 이거 안 만들어도 되겠다. 오, 안 그래도 지금 이거 만드는 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스캔. Upgrade module scanned. Additional tech tiers 어, or 잠깐만. may be required. Open tech tree to review. 스캔이 가능하다고? 스캔이 가능하다고? 설마 내가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진 않겠죠? 어? 다시 갔는데, 어? 아무것도 아니었다 싶으면은 이제.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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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여러분, 본진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진에 다시 도착을 했고요. 본진에 도착을 하니까 다시 검색이 떠요. 보시면은, 인펙, 아니, 그쪽 아니야. 인스펙, 다시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터미널을 들어오시면은, 또다시 다른, 또다시 다른 느낌표가 떴어요. 그쵸? 첫쪽. 첫쪽으로 이쪽 따라가야 될것 같아. 이쪽 따라. 이쪽 따라가다 보면은 또 저쪽 생겼으니까 저쪽으로 가보라는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보세요. Activate the MOLE mold on the tech tree라는 게 생겼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지금 6개 있고, T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7개 있고, 7개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지금 바닥에다가 또 처거를 7개를 놔야 돼요. 지금 하나 만들고,
7개 됐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바닥에다 놔주면 된다. 1, 2, 3, 4, 6, 7 하면은 저희 이제 이 큐어가 코어가 7개 있고 7개에 해당되는 이제 이 스캔을 할 수가 있다. 기술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 이제 뭐 그런 거죠. 바이오 브릭스 이런 것도 하면 되고 어셈블러도 이제 하면 되고 롱 인터 인서터 또는 툴 벨트 매직 컨스트럭션. 이거 나왔다. 이게 물로 만드는 수력 발전기입니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저희 이제 이거 해보죠. 뿅. 스캔. 스캔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지금 스캔을 해야만은 이런 것들이 언락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셈블러도 마찬가지예요. 스캔을 하라는 거예요, 세 권. 이것도 툴 벨트도 스캔을 하라는 거고, 롱 인서터도 스캔 같은 것을 해야만 언락이 된다라는 거고, 이것도 스캔. 아까 걔 스캔해야 되나? 했는데? 그래서 이제 크래프트를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라. 이거요. The mold. 크래프트 몰드 만들고 유스 더 몰드를 쓰고 이게 뭐냐? 땅굴입니다. 땅굴. 굴파기. 이제 수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수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쭉 오시면서 이쪽 땅 파라고 그냥 우선 초반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딱 되고 이 사각형으로 뚫립니다. 보세요. 오. 퓨. 히트 잘 보시면서 히트 25 50 히트 빼고 과열되는 거죠. 과열 1 2 이런 식으로 저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건데 But now that we're almost back to the main line, I'll admit it. I was terrified. It'll be good to see some friendly faces. 아, 이런 거 번역돼 있으면 참 재밌을 건데, 그쵸? I'm sure you've got people there too. 붕. 그 다음에 가열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제일 끝에까지 가야 되겠죠? 아마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수력 발전기도 할 수도 있고, 수력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야? 전 모르겠다. 에너지, 이거, 10개 놓으시면은, 제너레이터, 발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플로어, 물 위에다 놓으시면 돼요, 물 위에다가. 그리고 이게 지금 바닥 다지는 거, 바닥 다지는 거, 베이직 컨스트럭션 그 바닥 메인 바닥 다지는 거고, 뭐 이런 것들 해야 되겠죠?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죠. 이걸 하게 되면은 이게 될 거고, 코어 컴포저, 라이트 스틱 이런 것도 해야 되고, 85개 엄청 걸릴 것 같은데요. 이게 영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아시죠? 블럭만 보고서는 이게 뭐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선 여기까지 나가야 될 거예요, 우선은. 여기 나가면은 지금 뭔가가 아마 다른 스캐너가 존재할 거예요. 다른 곳이 존재할 것 같고, 아마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제가 뚫어 놓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테크노티카란 게임이고요. 스팀에서 3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15% 할인을 해서 27,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영어 버전이고요. 좀 아쉽죠? 근데 아마 테크도 어느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있고 그 스팀에서의 그 내용 보면은 그 영상 보면은 소개 영상 보면은 막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쨌든 앞으로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